안녕하세요. 수학과 양형무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라이트센으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와 식, 선생님이 개념 설명은 이미 했으니까 바로 문제풀이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737번부터 볼게요. 다음 중 옳은 곳을 모두 고르면, 자, 1번 A 곱하기 마이너스 5 곱하기 마이너스 2. 요거는 먼저 숫자 먼저 계산해 주시면 얘는 마이너스 10 곱하기 마이너스 10 곱하기 a인데 앞에 문자 앞에 곱하기는 생략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0a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2번. 자,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y 곱하기 x는, 자, 문자 앞에 숫자 먼저 나온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y 곱하기 x는 선생님이 알파벳 순서대로 쓴다 그랬으니까 xy 이렇게 써줄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 3번. 자, a 곱하기 0.1 곱하기 a 곱하기 a는, 자, 얘는 숫자를 먼저 앞에 쓴다 그랬으니까 0.1 곱하기 a가 3개 곱해져 있으니까 3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얘들아, 소수에다가 선생님이 이렇게 써도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랬어. 자, 얘는 보통 어떻게 쓰냐면 0.1은 10분의 1로 쓸수 있으니까 10분의 1 a 세제곱 이렇게 쓸수 있고, 자, 여기는 곱하기로 돼 있으니까 분자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10분의 a 세제곱 이렇게 쓰면 요 표기가 제일 정확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 x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y 곱하기 x는, 자, 먼저 숫자 먼저 계산하니까 앞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x가 2개 곱해져 있으니까 x 제곱, 그 다음에 y가 1개 곱해져 있으니까 y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도 틀린 거가 되겠고, 자, 5번. 자, a 마이너스 b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c는, 얘는, 자, 마이너스 1은 생략 가능하다 했으니까 앞에 마이너스만 붙여줘서 마이너스, 그 다음에 a-b, 그 다음에 c,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선지는 1번이랑 5번이 되겠습니다. 자, 740번 가볼게. 얘들아, 선생님이 곱셈은 무조건, 나눗셈은 무조건 뭐로 바꾸라 그랬어? 곱셈으로 바꾸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역수의 곱으로 바꾸라고 했었어. 자, 그럼 1번부터 가볼게. 자, 얘는 10 곱하기 x분의 1, 요렇게 쓰고, 얘는 x분의 10, 요렇게 쓸수 있겠죠. 자, 그래서 얘는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두 번째, 자, 2번, 마이너스 a 곱하기 2b분의 1, 요렇게 쓰니까 얘는 마이너스 2b분의 a. 자, 요렇게 쓸수 있겠죠. 그래서 2번 선지도 맞는 선지가 되겠고, 자, 3번 선지. 자, y 곱하기 마이너스 2겠죠. 자, 역수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2겠죠. 자, 얘는 마이너스 2y니까, 자, 3번이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은, 자, 6 곱하기 a-b분의 1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 얘는 a-b분의 6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4번 선지도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자, 5번 선지. 자, x 플러스 y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이고, 자, 얘는 마이너스 앞으로 튀어나올 수 있다 그랬고, 3분의 x 플러스 y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얘도 맞는 선지. 자, 그래서 틀린 선지는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43번. 다음 식을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여 나타내면, 자, 얘는 선생님이 나눗셈은 사칙 연산에서 덧셈 뺄셈보다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해줘야 된다 그랬잖아. 자, 그래서 얘는 여기서 중간에 한번 끊어야 돼. 왜? 왜 끊어야 돼? 덧셈 뺄셈보다 나눗셈 곱셈을 먼저 해줘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얘 먼저 해볼게요. 자, 요 부분만 계산해볼게. 자, x 곱하기 x 플러스 y분의 1이니까 얘는 x 플러스 y분의 x 이렇게 쓸수 있고, 자, 두 번째 요거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얘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이거 플러스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x 곱하기 3이니까 3x
곱하기 y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y분의 3x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둘이 더해줘야 되니까 정답은 x 플러스 y분의 x 더하기 y분의 3x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 되는 거야? 정답은 4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문자를 사용한 시 비율 단위 수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x미터, y센티미터. 자, x미터는 100, x센티미터 이렇게 쓸 수 있겠고 y센티미터는 그냥 y센티미터죠. 자, 그러니까 이거 두 개를 더한 게 요게 x미터, y센티미터 되니까 100x 플러스 y센티미터 요것도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자, a시간 40분. 자, 얘는 시간으로 따지면은 분으로 따지면은 a시간은 60a분이겠죠. 자, 60a분 플러스 40분도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자, 5리터 x밀리미터. 자, 5리터. 얘들아, 1000리터, 1000밀리미터에 1리터니까 자, 5리터는 5000mm겠죠. 5리터는 5000mm겠지. 그러니까 5000 더하기 x밀리미터가 맞는 선지가 되겠고 자, a킬로의 10%. 자, a킬로그램의 10%. 자,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a킬로미터가 있는데 그 중에 100분의 10만 사용하겠다고. 왜? 10%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몇 그램이 되는 거야? 100분의 아 이거 약분해서 10 약분해서 자 110분의 a 킬로미터가 되고 자 얘는 몇 킬로 몇 그램이 되는 거야? 얘는 1킬로그램에 1000그램이니까 자 여기다가 1000을 곱해줘야 그램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10a 곱하기 1000g이 정답이 되겠고 자 얘는 또 약분해주면 이렇게 약분해주면 100a g이 되겠네요. 그래서 4번 선지도 맞는 게 되겠고 자 800원의 x%면 800 곱하기 100분의 x 이렇게 써줘야겠죠. 왜? 100 중에 x%만큼 사용한다고. 자, 우리가 3% 표현할 때 어떻게 해? 3% 표현할 때 100분의 3이라고 표현하잖아. 자, 그러니까 100분의 x만큼 사용해준다고. 자, 그래서 얘는 약분해주면 이렇게 약분하고 이렇게 약분해주면 얘는 8x1이 되겠죠. 자, 그래서 틀린 선지 몇 번이야? 5번이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749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한 변의 길이가 x cm인 정삼각형의 둘레. 자, 한 변의 길이가 x cm이면 나머지 두 변의 길이도 다 x cm겠죠. 자, 그러니까 얘는 3x cm 이렇게 쓸 수 있겠고 자, 가로의 길이가 x cm, 세로의 길이가 y cm인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자, 가로의 길이가 두 개 있으니까 2x cm. 자,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두 개 있으니까 2y cm. 둘이 더하면 앞으로 묶어줘서 2의 x 플러스 y cm. 이렇게 되겠네요. 자, 요거 헷갈리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알려준 전개해보시면 2x 플러스 2y cm 나온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x cm인 정사각형의 넓이 x제곱cm. 자, 정사각형의 넓이는 밑변 한 변의 길이의 제곱이니까 x의 제곱은 x제곱cm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4번 밑변의 길이가 x cm, 높이가 y cm인 평행사변형의 넓이 xy제곱cm. 자, 얘도 마찬가지로 밑변의 길이가 x cm이고 높이가 y cm이니까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xy제곱cm. 이거 맞겠네요. 자, 밑변의 길이가 x cm, 높이가 h cm인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h니까 얘는 2분의 1 xh 이렇게 써 또는 이렇게 써주거나 또는 2분의 xh 이렇게 써줘야 정답인데 2xh라고 써줬으니까 얘는 틀린 거겠네요. 자, 그 다음에 유형 6번 가보겠습니다. 753번.
자, 한 개에 1200원인 찐빵 A개와 한 줄에 2500원인 김밥 B줄을 사고 15,000원을 냈을 때 거스름돈을 문자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자, 한 개에 1200원인 찐빵 A개의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야? 1200 A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한 줄에 25,000원인 김밥 B줄을 사고, 자, 한 줄에 25,000원인 김밥 B줄의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야? 2500 B 이렇게 되겠네요. 자, 15,000원을 냈을 때 거스름돈을 문자를 사용한 식을 나타내어라. 자, 얘는 15,000원에서 거스름돈은 15,000원에서 빼야죠. 얼만큼을? 1200A와 그 다음에 2500B를 빼야 요게 거스름돈 가격이 나오겠지. 왜? 15,000원 냈으니까 거기서 우리가 산 가격만큼을 빼줘야 거스름돈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식은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자, 다음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거속시 문제 있는데 거속시 문제는 하지 않을 겁니다. 거속시 문제는 하지 않을 거고, 자, 마찬가지로 여기 농도 문제 있는데 농도 문제는 하지 않을 거예요. 농도 문제는 하지 않을 거야. 자, 그러면은 바로 764번 가볼게요. 자, x는 3, y는 마이너스 2일 때 x제곱 플러스 2xy의 값을 구해라. 자, x 내가 무슨 뭐라고 했어? 식 문자는 뭐와 같다 그랬어? 문자는 선생님이 숫자랑 같다고 얘기했었지. 이거 누누이 강조한 점이야. 자, x에다 몇 너란 얘기야? 3너란 얘기고 y에다가 마이너스 2너란 얘기야. 자, 그럼 얘를 다시 써보면 x제곱 플러스 2xy는, 자, x에다 3너라고 했으니까 3의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x에다 3너라 했으니까 3, 그 다음에 곱하기 y에다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얘는 3의 제곱은 3이 두 번 곱해졌다는 얘기니까 9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이거 두 개 먼저 계산해주면 6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9 마이너스, 자,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자, 6 곱하기 2는 12니까 9 마이너스 12 이렇게 써서 얘는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분모의 분수를 대입하는 경우는, 이거 선생님 말 잘 들어. 자, 얘는 범분수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선생님이 1은 분수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지. 1분의 1 또는 2분의 2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랬잖아. 자, 그래서 얘 범분수로 해줄 거야. 자, 769번 가볼게. 자, x분의 4 더하기 y분의 2 값을 구하는데 x는 5분의 1이고 y는 마이너스 4분의 1이에요. 자, 얘는 범분수로 나타내줘야 돼. 자, 그럼 얘는 x 대신에 5분의 1 넣으면 5분의 1분의 4 이렇게 쓸 수 있고, 더하기, 자, y 대신에 마이너스 4분의 1 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근데 선생님이 4는 어떻게 쓸 수 있다 그랬어? 4는 어떻게 쓸 수 있다 그랬어? 1분의 4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랬지. 분수꼴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어. 자, 그 다음에 2는 또 어떻게 쓸 수 있어? 1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겠죠. 1분의 2. 자, 요거 범분수 하는 거는 선생님이 한번 설명했었는데, 자, 안에 거 곱해서 분모로 가고 바깥에 거 곱해서 분자로 간다. 마찬가지로 안에 거 곱해서 분모로 가고, 자, 바깥에 거 곱해서 분자로 간다. 자, 그래서, 자, 얘를 계산해보면, 먼저 요 부분 먼저 계산해볼게요. 자, 요 부분 먼저 계산해보면 안에 거 곱하기 1 곱하기 1은 1이니까 1분의, 자, 바깥에 거 4 곱하기 5는 20이니까 분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야,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선생님이 앞으로 톡 튀어나올 수 있다 그랬지. 그러면은 마이너스 앞으로 톡 튀어나오게 시켜볼게. 자, 여기는 마이너스 톡 튀어나오게 시켰어. 자, 그 다음에 안에 거 곱해서 분모로 가고, 안에 거 곱해서 분모로 가고, 마이너스 분모로 가고, 자, 그 다음 바깥에 거 곱해서 분자로 가니까 2 곱하기 4는 8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20 마이너스 8이니까 12, 그래서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 범분수 중요하니까 다시 갈게.
자, 안에 거 곱해서 분모로 가고, 안에 거 곱해서 요거는 분모로 가고, 자, 바깥에 거 곱해서 요거는 분자로 갑니다. 자, 번분수 잘 활용하세요. 자,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다르게 푸는 방법이 있어. 우리 분수꼴은 곱셈꼴로 바꿀 수 있지. 자, 분수꼴은 곱셈꼴로 바꿀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x분의 4는 다시 써보면 4 곱하기 x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니? 자, 얘가 의미하는 바가 뭐야? x의 역수란 뜻이죠. x의 역수란 뜻이야. 자,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5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니? 왜? 5분의 1이 역수니까. x의 역수가 5분의 1의 역수니까. 자, 그럼 얘는 마찬가지로 2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 y분의 2 해볼게요. 자, 얘는 y분의 2는 y분의 2는 2 곱하기 y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마찬가지로 y의 역수를 곱해줬다는 뜻이니까, y의 역수를 곱해줬다고 했던 뜻이니까, 자, 얘는 2 곱하기 마이너스 4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자, 마이너스 4의 마이너스 4분의 1의 역수가 마이너스 4니까, 자, 얘는 2 곱하기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8이니까, 자, 20 마이너스 8 이렇게 하면 똑같이 답이 12가 나오겠습니다. 자, 이해됐나요? 자, 그럼 773번 가볼게요. 자, 지면에서 초속 40m를 똑바로 위로 던져 올린 물체의 T초의 높이는 40t-5t제곱미터라고 한다. 자, 이 물체의 4초 후의 높이는, 자, 요거는 뭔 말이냐면은 T 대신에 4 대입하란 얘기죠. T 대신에 4 대입하란 얘기니까 요 식에다가 T 대신에 4를 대입하면 그 높이가 나온다고 했으니까 4를 한번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은 40 곱하기 4 마이너스 5 곱하기 16 이렇게 쓸 수 있고, 얘는 160 마이너스 16 곱하기 5가 몇이지? 65 30 그러면은 80 되겠네요. 자, 그래서 160-80은 80 이렇게 되니까 정답 5번 되겠습니다. 자, 다 이해했나요? 이해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오늘 숙제는 776번까지 푸시면 되고, 거속시 문제랑 농도 문제는 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거속시 문제랑 농도 문제는 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